센터 쪽 안타입니다. 정훈 선수가 지금처럼 이 정훈 선수가 올 시즌에 어쨌든 이 스윙 자체가 이 임팩트 순간에 이 결이 앞으로 뻗어주는 결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박매를 배트를 네. 던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올 시즌에는 이런 뭔가 타율도 좋아지고. 롯데 자이언츠 투수 빠졌고 내 빠져나갑니다. 중격수 펜타 전준우가 홈으로 유유히 들어옵니다. 배트를 던졌어도 안타를 만들어내는 저정 투 바깥쪽 공 배트 놓으면서 센터 쪽에 적시타가 됐습니다. 1호 주자가 3루 돌았습니다. 그리고 홈까지 그리고 1루 주자 3루까지 들어갑니다. 네 타자 연속 안타 롯데 자이언츠 2대0의 스코어. 그 일요일의 기운을 이거 사직으로 가져와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이런 기술적인 타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 지금 배트를 놓은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거의 던지다시피 했는데 네. 이 박정우 선수의 슬로우에다가 완전히 볼로 빠지는 그런 궤적을 그렸는데 예.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배트를 던져가면 올 시즌같이 이렇게 팽팽한 어떤 이 순위 경쟁 이번에도 상황에서는 배트를 놓으면서 또 하나의 안타입니다. 정훈 아니 배트를 지금 놓으면서 두 번째 안타거든요. 야. 지금은 배트를 놓지 않는다고 하면 배트 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네.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배트를 놓으면서 배트 중심에 공이 맞게끔 와.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가는 아주 기술적인 그런 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면 그냥 어쩌다 맞은 거겠지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오늘 두 개째, 오늘 경기만 두 개째입니다. 이거 맞들면 안 되는데. 각 팀에 있는 감독들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타구는 어디까지? 당장 넘어갑니다! 야. 롯데 4번 타자! 치고 달리고 넘기는 타자입니다! 4번 타자 정훈의 그랜드 슬램! 오늘 경기 14득점으로 부족합니다. 롯데는 여기서 넉점을 더 추가하면서